날아오는 걸 계산을 해서 땅 때려야 되는데 속도까지 다 계산하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사람 계산을 해가지고 맞추겠어? 못하지.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이 필요해. 그렇지. 그게 이제 반도체야. 아무리 미사일을 잘 만들어도 그 안에 반도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그 반도체에 오류가 있었던 거야. 아, 그 미사일의 핵심 기능을 반도체가 하는데 그 반도체가 오류가 났어. 그렇지. 이게 이제 1급 그 보안 상황인 거네. 그렇지. 아니 이야. 근데 그때가 진짜 급한 상황이긴 했었나 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의 운명이 뭔가 반도체 하나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 되게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딱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강 박사님밖에 없었던 거지. 이분은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IT 역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름 그래서 강기동 박사님. 강기동 박사님. 부동이랑 한 글자만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 미국 국방부 안에도 인재들이 엄청 많지 않았나? 아, 뭐 그렇지 인재, 않았겠어, 그지? 그렇지, 인재들 많았겠지만 인재들 중에서도 최고 인재인 거지, 어떻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강 박사가 그 TV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연구실에 보관을 해놨었는데 근데? 아,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도체 칩이 미사일에 들어갔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박사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와서 강 박사한테 이제 오류가 났으니까 당신이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다 할 테니 제발 좀 이 오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 강 박사를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밤중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핵이라도 띄워서 가서 도와줄 테니까 뭐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강 박사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의 모든 연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다고 해. 연구를 시작해서 10개월 만에 드디어 샘플이 나왔다고 그러지. 10개월 만에? 결과가 어땠을까? 3차 대전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 그러네. 우리 한국인이 서두러 3차 대전을 막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네. 해결하는데 성공한 거지. 우와 대박. 네. 지금이야 대박이다.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반도체를 만날 수 있고 접할 수가 있지만 1960년대 아니야 이게 지금.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반도체란 말 자체를 몰랐겠지 거의. 특히나 이런 고급 기술이야. 왜냐하면 진짜 세계 최고의 무기 안에나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 박사님이 반도체 설비 하나 정도를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더래.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뭔가 그렇지. 미국 안에서는 강 박사님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었겠네. 그렇겠다. 그렇지. 그렇지.